안녕하세요.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. 나 뒤에서 해야지. 오늘은 그 남자 머리 살짝 다듬고요. 가위 잠깐 제가 오늘 그 특가로 가격을 좀 싸게 해주신다고 해서 가위 좀 설명해 드리면서 좀 해드리겠습니다. 아카이? 네. 가위 이름은 아카이 제품이고요. 두 개 세트로 해가지고 64만원에 드린다고 하네요. 근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지금 보이시겠지만 이 제품은 커브 가위예요. 커브 가위고 하나는 스트레이트 가위예요. 약간 지금 이렇게 쇠가 툭 튀어나와 있는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가위를 거명이라고 아마 그럴 거야. 좀 쇠 가위에 힘이 있는 느낌.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틀릴 수도 있으니까 예, 한 번 더 찾아봐 주세요. 근데 64만원 두 자리에 64만원이면 거의 32만원씩인가? 네. 한 자리에 가격이 32만원 꼴 되는 건데 가위 개폐질은 느낌 전반적으로 싼 가위 느낌은 안 들어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래서 뭐 사장님께서 10분한테 가위 이 가격에 맞춰준다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자막으로 전화번호 넣을 테니까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. 한번 잘라볼까요? 네. 그리고 가위가 보통 우리 일본에서 다 일본 제품이라고 해서 다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 아시죠? 아세요? 아니요. 보통 우리나라에 갖고 올 때 이 쪼개서 갖고 옵니다. 이렇게 핸들하고 여기 나라고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붙입니다. 네, 그래서 약간 틀립니다. 요 제품은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잘 모르겠어요. 지금 제 눈으로는 잘 안 보여요. 근데 보통 가위 보면 핸들 보면 핸들에 보면 이렇게 경계선이 뚝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. 일본 브랜드여도 그건 보통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붙이는 거예요. 완제품으로. 그게 훨씬 가격대가 싸대요. 이 얘기 왜 하지? 하여튼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. 잘라볼까? 너무 짧게는 안 할 거지. 가위는 스트레이트 가위는 확실히 중간에 고명이 있어서 가위 날은 좀 두꺼운 편이에요. 두꺼운 편이라 좀 개폐질이 확실히 힘이 좀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. 이제 디자이너 되셨는데 우리 라인쌤. 네. 네. 그래도 좀 많이 도와주세요. 네.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마음 그 일주일 가는 거 아니죠? 가위는 확실히 찝히는 거 없고요. 느낌 쇠는 느낌이 힘이 있어요. 지금 여기 중간에 보이시겠지? 보이시려나? Made in Japan이라고 찍혀 있거든요. 근데 사장님이 말씀하더라고요. 이 가위 두 자리 해가지고 이 가격을 절대 웬만하면 못 준대요. 힘들대요. 근데 뭐 그건 사장님 얘기고 그렇잖아. 사장님 얘기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그것까지만. 근데 이제 제가 써본 결과는 지금 가위를 하고 있는데 새 가위라 아무래도 밀리는 현상이나 이런 건 없겠지만 확실히 앞에 가위를 보면 가위질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앞에거든요. 앞에 한 요 정도.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잘라보면 그 약간 뜩뜩한 느낌의 가위가 있고 너무 얇은 가위는 잘 안 잘리거든요. 그런 거를 항상 테스트 한번 해보고 자르세요. 내 손에 일단 맞아야 되고 그리고 손잡이는 지금 기본 느낌. 그래서 그렇게 아주 불편한 느낌은 없어요. 근데 이용사마다 자기 손에 맞는 그립이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이 그립을 개인적으로 전 선호하진 않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
좀 그립을 요런 그립을 성화해요. 요런 그립 이렇게 딱 이렇게 잡혀지는 느낌. 이제 요 제품은 그냥 스트레이트 그냥 기본 라인이어가지고 근데 뭐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성향이기 때문에 근데 가인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남자 머리 살짝 다듬고 테스트 삼아서 모델 한번 하는 건데 깔끔하게. 그리고 이런 C커브 가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남자 머리도 많이 쓰거든요. 특히 이 정도 길이 있는 머리들 옆머리 수칠 때 틴닝으로 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잡고 밑에서 위로 그냥 개폐질만 해도 조금 숙감이 많이 준다는 느낌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지금 보면 가위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이제 남자 머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고민이 옆머리가 얼만큼 죽이느냐에 따라서 많이 예쁘고 안 예쁘고 뭐 이런 게 차이가 있지 않나요? 아닌가? 그런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남자 머리 질감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틴닝으로 당연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가위로도 할 수 있다는 거를 꼭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. 보통 뭐 이런 커브 가위 같은 경우에 있으시면 이렇게 손을 대시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뿌리서부터 이렇게 좀 질감을 하시면서 형태를 만드셔도 되게 편안하게 질감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약간 머리가 길다 그러면 이렇게 스트로크 느낌으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가위질을 하면서 이렇게 좀 끊어놔도 굉장히 좀 질감 처리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. 지금 눈 같은 느낌으로 이제 뒷머리를 잘라볼까요? 옆머리 고개를 좀 숙여보세요. 감사합니다. 커브 가위는 좀 확실히 재밌는 것 같아요. 좀 다양한 테크닉을 할 수 있고 지금 보면 C커브 가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라인을 좀 타서 밑라인 처리할 때 좀 유용한 것 같습니다. 근데 C커브 가위도 그냥 스트레이트 가위처럼 쓸 수 있어요. 근데 아무래도 커브 가위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느낌 자체가 좀 편한 것도 있는데 되게 불편한 것도 있어요. 테크닉 가위이기 때문에 그건 참고하셔서 쓰셔야 됩니다. 저는 이렇게 커브 가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쓸 때 아무래도 테크닉적인 가위로 많이 쓰고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블론드 할 때도 바쁘면 씁니다. 지금 라이브 방송하다가 지금 손님이 뒤에 기다려가지고 그냥 녹화만 하고 하려고 끊었습니다. 지금 어차피 지금 머리는 길이는 많이 안 자를 거죠, 이만희 씨. 네. 정리 정도만 하고 옆머리 삐져나온 거 안 자를 건데. 전반적으로 느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, 가위가.
전반적으로 바위 느낌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블런트는 블런트가 지금 이 가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블런트 가위는 힘이 확실히 있고요. 그 커브 가위는 확실히 좀 뭐라고 그러죠? 좀 예민한 가위이기 때문에 테크닉 할 때는 확실히 좀 편한 것 같습니다. 느낌. 네, 가격 대비에는 참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가위를 시키실거나 그걸 쓰실 때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꼭 한번 써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가위가 64만 원에 준다고 해서 지금 소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잘 사용하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. 드럼 만들고 머리 어때? 길이? 네, 오늘은 머리 살짝 남자 머리 옆머리만 좀 다듬었는데요. 아카이 제품인데 일본 제품이에요. 일본 제품인데 스트레이트 가위 그리고 시커브 가위 이렇게 두 개에서 64만원에 준다고 하니까요.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위 사장님한테 전화하셔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다 더 좋은 정보를 찾아오겠습니다. 다음에 또 볼게요.